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위드 금융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와 뭐 관심 종목 등 해서 말씀 나눠볼 텐데요. 자, 최근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 2600선에서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흐름과 좀 판단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 단어로 그냥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쏠림 현상. 아, 쏠림이요. 네, 그죠. 네. 그, 지난주 같은 경우도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초에 2차 전지의 강세를 보였다가 그 바톤을 또 주 후반에는 또 바이오가 반듯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막판에 또 2차 전지가 올라오게 되면서 오늘 아침에 또 2차 전지거든요. 네. 그니까 2차 전지라기보다는 또 차 전지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중심은 쏠림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아니게 되면 상대들도 또 소외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그럼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이 0.7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오늘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섹터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FP 중심의 2차 전지가 또 시장을 잡아주다 보니까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겉은 강해 보이지만은 뜯어보게 되면은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시장이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또 이 대형주 전반적으로는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또 개별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은 이번 주도 아마 개별 섹터가 지속적으로 또 시장을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신 단어 쏠림 현상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주목할 섹터를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또 뭐 2차 전지인가요? 아마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섹터를 빼놓고 얘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굳이 이제 폐 배터리라고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잠깐 쉬어갈 네. 때 폐 배터리가 치고 올라왔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안 좋게 표현하게 되면 두저지 잡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조금 이렇게 좋게 표현하게 되면 순환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는 셋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날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현재 그렇게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리튬이라든지 리튬을 포함한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핵심 광물과 연관되는 뭐 폐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아마 또 있으면 오늘 또 아마 LF 배터리도 좀 상위 올라왔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계속 이슈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 원가 절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제 이 전기차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은 가장 큰 부분이 이제 2차 전지인데 여기서 이제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은 이 폐배터리를 활용하게 되면은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먼 미래 일이거든요. 먼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들은 그런 것들 차트하고 계속 2차 전지 내에서 수급에 의한 상승이 아직 폐배터리가 네.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죠. 네. 아직 2025년 네. 정도가 돼야 나올 건데. 1차 전기차 네. 모델들의 배터리가 이제 폐배터리가 될 정도면 앞으로 한 뭐 2년 정도 더 남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1세대 전기차가 2015년, 2017년이니까 그 배터리가 10년 정도 지나게 된다면 은 네. 그게 딱 2024년 말, 2025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양극재 개발이라든지 셀업체 같은 게 실적이 나오긴 하지만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의한 부분 상당히 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식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가 부각이 되는 이슈들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6월 달에 EU 의회에서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스타트라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탈중국 공급망 흐름 그리고 환경 규제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폐배터리를 부각시키는 뉴스들로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폐 배터리 업체도 좀 살펴봤는데요. 네네. 지금 그러면 폐 배터리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면 괜찮을까요? 아, 딱 두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성일 예. 하이텍하고 그다음에 세비캡 요 두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두 종목 다 지금 하락 출발하고 나온 다음에 또 상승으로 또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비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7월 18일 날 종가 기준으로 17%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전히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7월 18일 날 현재 5% 상승 이후에 오늘까지 현재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삼성 쪽에서 삼성 그룹 자체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9대 순환 경제 선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배터리 재활용 분야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세비캠 그리고 성일 하이텍의 상승을 이끄는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함에 나가는 대로 세비캠 성일 하이텍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폐 배터리 종목 중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세비캠과 성일 하이텍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현재 뭐 코스피는 상승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 상황을 보면 개인의 매수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5천억 원 가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도 1,300억 정도 매수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상황 어떻게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참 오늘 시장도 좀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개장 시간을 통해서 항상 짚어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목별 등락 현황. 예. 요걸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하락 종목수가 783종목이거든요. 상승 종목수가 119종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1342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겨우 상승 종목은 200개밖에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런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가 상승 전환되고 코스닥이 낙폭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가총액의 큰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을 이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 2차전지가 기본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전환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전환된 효과가 아마 지수를 또 상승으로 전환시킨 요인이지 않나 좀 봐지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인들이 뭐 4,500억 매수를 해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기보다는 아마 외국인들이 이제 IT 쪽으로 지금 외국인이 IT 쪽으로 1,240억 정도 매수가 잡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를 좀 강화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승으로 전환된 게 아닌가라고 봐지네요. 네, 이제 개장한 지 30분 조금 넘었는데 이 정도의 매수 금액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4,583억 원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을 보면 포스코 그룹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10%가 지금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포스코 홀딩스의 10% 상승세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기 힘들죠?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가 강세를 보였던 게 너무 먼 과거인데 2008년대 리만 사태 때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보고서는 마지막이거든요. 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라면 그때 이후로 마지막으로 봐지는데 그만큼 참 보기 힘든 현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만큼이나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라 그래가지고 큰 폭이 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 보시면 봐가지고 11%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최근에 1개월 동안 52%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포스코 그룹도 철강에서 이제 2차 전지로의 전환 이런 것들 그리고 수직 기어라 완성 그러니까 최근 에코프로가 상당히 좀 강세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유를 꼽자면은 수직 기어라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LNF도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것도 그런 연유라고 봐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유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쨌든 포스코가 철강주라는 그 이미지에서 이제 새롭게 신재생 에너지주라는 그런 쪽으로 이미지 변화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좀 너무 많이 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제가 봤을 땐 포스코 그룹주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단계 너무 많이 올라서 또 걱정이 되네요. 네,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60만 원대입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61만 원 지금 찍고 있는데 저 앞에 6자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퓨처 M도 그렇고 포스코 DX도 그렇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그렇습니다.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 더 여쭤볼 게 오늘 특징적인 종목 금양이 또 있습니다. 네. 자, 금양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13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6%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또 가장 많이 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2차 전지주로 분류가 되지만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주식시장은 나옵니다. 네. 실적이 안 나와도 기대감의 상승이나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도 이런 기대감이 뭐 2000% 이거는 너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은 시장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코로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흠슬라를 해가지고 HMM 그리고 시젠 정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보게 되면 2017년도 같은 경우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라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양도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현상 중에 그러니까 이게
그 현상 중에 일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그 시간 지나게 되면서 나타난 어떤 유행에서 발생되는 현상.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금량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리포트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뭐 금양뿐이 아니라 에코프로나 네. 에코프로 BM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현상이다. 유행하는 현상에 대해 이렇게 네.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제 관심 종목 좀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 자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아, 첫 번째 종목은 그 에코프로 BM입니다. 아, 네. 이게 이 그룹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딥노이드가 이제 증자 발표하게 되면서 오늘 좀 많이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에코프로 그룹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한번 가보게 되면 2021년도 6월 달 이후에 에코프로 BM이 유무상 증자를 발표하게 되면서 추가 상승이 꺾였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도 현재 그 유통지수가 2,600만 주입니다. 그러면은 뭐 액면 분할이든 아니면 유상증자든 무상증자 시나리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지금에도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마이너스 10% 이상은 손실이 날 것을 감안을 하고 따라잡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에코프로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효과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HM까지 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을 뭐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테마가 2차전지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따라가는 게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나가는 자막 같은 경우는 요거 때문에 주가가 가겠습니까? 그냥 참고서만 보시라고 자막을 준비를 한 것이고 네. 어쨌든 지금 시세의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식은 투자자들이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네네. 가격이 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에코프로그램 네. 같은 경우에는 벌써 3% 네, 가까운 상승에서 네. 이제 40만 원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알아봤고요. 뭐 다른 한 종목도 알아볼까요? 예, 다른 종목은 이제 조금 에코프로 BM보다는 정상적인 표현을 하면 좀 네. 기분 나쁘시겠는데 그 현대모비스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왜 뭘 할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할까 고민하다 그냥 현대모비스를 이제 픽을 하게 됐는데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실적.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지금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 한 6,600억 정도 실적이 예상되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할 것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차트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다 7월 14일 날 6%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기반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들이 두 가지 요인인데 일단 첫 번째는 물류비, 재료비 하락. 이게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되게 되면서 어쨌든 또 그 실적에 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봐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 운임 비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부품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항공 운송 비용이란지 해상 운임 비용이란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데 최근 어쨌든 운임이 많이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분기에서 2분기에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그 아시겠지만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 기아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또 생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서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품질 비용이라든지 인건비에 어떤 비용에 대한 영향력이 2분기에서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좀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뭐 이건 참고서 말씀이지만 뭐 배터리를 제외한 자동차 부품목 같은 경우는 글로벌 5위에 진입했다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1상과 이익 조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한번 현대모비스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뭐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네. 천천히 들여다보자 이렇게 말씀을 네네. 해주셨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번 주 FOMC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뭐 0.25%포인트는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의 코멘트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떡하죠? 저는 이번에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인상에 전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연준이 정책을 펼 때 그러니까 만약에 0.75 했다가 0.5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0.75에서 0.5로 냈을 때 이걸 다시 0.75로 올리는 경우가 그동안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 리만 때 같은 경우에도 0.5, 0.25 인하를 하다가 중간에 리만이 터지게 되면서 다시 0.5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급격하게 이제 시장의 어떤 유동성 공급해야 할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6월 달 같은 경우도 동결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연준 위원들 3분의 2가 0.5% 인상을 주장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도 내려온 상황들이고 PC 물가지수도 내려온 상황들에서 굳이 지금 0.25%를 할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상하원 그 은행위원회에서도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본인 얘기가 아니에요. 연준 위원들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이 네. 했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다 보니까 안 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상외로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동결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장이 깜짝 반응을 하지 않을까. 뭐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세윤 팀장께서는 FOMC에서 금리 동결할 것으로 네.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